기출 한 바퀴 돌고 엔제 계속 풀다가 엔제 떨어지면 기출 한번 다시 보고 수능 50일 남은 시점부터는 엔제 빈도를 줄이고 실무를 풀고 기출은 꼬박꼬박 푼 것 같아요. 과목별로 취약한 부분 위주로 보다가 약 50일 전부터는 전체 범위를 크게 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우주항공공학과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김종혁입니다. 지긋지긋 했는데 이제야 끝이 났구나 싶네요. 홀가분합니다. 일단 빠르게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도 있고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6평 전후엔 엔제랑 기출 위주로 진행하다가 6평을 잘 보고 나태해져서 9평 전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9평 망친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기출 한 바퀴 돌고 엔제 계속 풀다가 엔제 떨어지면 기출 한번 다시 보고 수능 50일 남은 시점부터는 엔제 빈도를 줄이고 실무를 풀고 기출은 꼬박꼬박 푼 것 같아요. 과목별로 취약한 부분 위주로 보다가 약 50일 전부터는 전체 범위를 크게 본 것 같아요. 실전 감각을 살리거나 자신감이 필요할 때 사용했고 꾸준히 풀어서 전체적인 과목의 시험 감각을 유지한 것 같아요. 공부를 그동안 하지 않았어서 영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능 50일 남은 시점부터 단어와 파이널 강좌를 봐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입시 선생님이 바자관을 수행하며 졸고 있는 학생들을 깨워준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덕분에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수생이라 돈이 부족해서 작년 수능 결과로 러셀에 있는 장학 제도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탐 2 과목의 경우는 자료가 부족한데 러셀 모의고사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일 출석을 확인하여서 늦게 일어나거나 가기 싫은 생각이 들어도 늦게라도 가서 조금씩 공부를 하여서 감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적이 있었는데 게임도 많이 하면 실력이 느는데 공부도 많이 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